고난주간에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신 주간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 칠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의 낭독과 또 우리 오르간 플룻 연주 또 그리고 함께 구성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설교 시간은 없고 우리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는 귀한 시간 또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편성된 음악이 흐를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플룻과 오르간이 인도하는 회중 찬양 시간에는 묵상했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함께 또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들과 회중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우리 성전이 거룩한 소리로 퍼져 채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순서마다 별다른 안내 없이 우리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으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 회중 찬송이라고 안내되는 시간에는 화면에 안내되는 가사로 함께 또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귀한 식탁에 교제가 있는데 또 함께 좋은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다 제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파자로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골고다 높이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참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당한 순환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